어릴 때도 편지는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묘해지네요.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. 지난 8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.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.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.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?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?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. 물론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. 그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겠죠.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요. 그러니 제 앞날을 축복해주세요. 이 냄새는 도덕심의 냄새로군. 당신은 악의 귀족 아드칼 4세? 이거 반가운 얼굴이요. 하지만 오늘은 이쪽 아가씨에게 용무가 있다네. 나는 악의 귀족 바드칼 4세. 순수한 도덕심을 모으기 위해 유랑 중이요. 이 근방을 지나던 중 그대의 영예가 지닌 도덕심에 감명받아 이렇게 찾아왔네. 내게 그 도덕심을 판다면 후한 값에 사도록 하겠어. 주인님! 말이 통하는 인간이로군. 마음에 드어. 그럼 도덕심을 받아가도록 하겠어.